이 형식 동사는 불완전 자동사라고도 부릅니다. 주어를 보충 설명하는 주격보호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불완전하고 행위 대상이 되는 목적어는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자동사입니다. 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호의 자리로 올 수 있는 품사에는 어떤 것들이 있죠? 기억이 잘 나지 않으시는 분들은 잠깐 동영상을 멈추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꾸만 생각하려고 노력해야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명사 또는 형용사가 보호의 자리로 올 수 있다고 했죠? 대명사 역시 보호가 될 수 있는데 대명사는 명사를 대신하는 말이니까 그냥 명사와 형용사가 보호의 자리로 올 수 있다고 알아두세요. 주격보호로 명사가 오게 되면 주어와 보호는 이퀄 관계가 됩니다. 우리가 영어를 공부할 때 가장 먼저 배우는 문장인 I am a boy가 대표적이죠. I equal a boy의 관계입니다. She is a pretty girl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어인 she와 보호인 a pretty girl이 이퀄 관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명사뿐만 아니라 명사구와 명사절 역시 주격보호가 될 수 있습니다. 명사구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죠? 투부정사와 동명사가 있었습니다. 팔품사의 기호에서 이미 한번 다뤘던 내용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석은 블로그를 참고해주세요. 명사절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죠? that절, if에다절, 의문사절이 있었습니다. 주어와 보호는 이퀄 관계이기 때문에 보호로 명사구와 명사절 중 어떤 것이 올 것인지는 주어의 성격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주어가 사람이라면 보호도 사람이 될 것이고 동작이나 행위에 관한 명사가 주어라면 보호는 명사구인 투부정사나 동명사가 될 것입니다. 주어가 사실이나 사건에 관한 명사라면 보호는 that절이 올 것이고 의문을 나타내는 명사라면 if에다절 또는 의문사절이 보호로 오게 됩니다. 주격보호로 형용사가 올 경우 주어와 보호는 이퀄 관계는 아니지만 주어의 성격, 상태, 본질을 서술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명사와 마찬가지로 형용사 역시 주어를 보충 설명하기 때문에 보호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She is pretty는 she is a pretty girl과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죠. 명사 a pretty girl이 주어 she를 보충 설명하는 것처럼 형용사 pretty 역시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형용사구 역시 보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형용사구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죠? 투부정사, 분사, 그리고 전치사 플러스 명사의 세 가지 종류가 있었습니다. 형용사절은 보호 역할을 할 수 있나요? 형용사절을 이끄는 접속사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죠? 관계사가 형용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관계대명사절이나 관계부사절과 같은 형용사절은 명사수식 역할만 가능할 뿐 보호 역할은 하지 못한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25강 내용을 참고하세요. 분사는 형용사만큼이나 보호로 자주 쓰입니다. 보호로 쓰인 분사에 대해서는 나중에 분사편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용사구인 투부정사를 목적격 보호로 취하는 동사들은 판단 입증 동사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seem, appear, prove, turn out 이렇게 4개 동사가 있는데 지금 다루고 있는 문장 형식편과 다음 장인 부정사편에서 나눠서 설명할 것입니다. 이 중에서 전치사 플러스 명사의 형용사구가 보호로 쓰일 때 가장 까다로워요. 왜냐하면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부사구로도 쓰이기 때문이죠. 위 두 문장에서 주어 he와 동사 might be 뒤에 똑같이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뒤따르고 있습니다. 하나는 부사구이고 하나는 형용사구예요. 형용사는 보호로 쓰일 때 주어의 본질, 상태, 성격 등을 설명한다고 했죠? 부사는 문장의 주변 환경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품사라고 했습니다. 부사는 부수적인 것이고 부하이고 일종의 액세서리예요. 그래서 부사는 주어의 본질, 상태, 성격 등을 설명하는 보호로 쓰일 수 없습니다. 특히 부사는 장소, 방법, 시간 등을 표현한다고 했죠? 따라서 다섯 번째 문장의 in the room은 부사구가 됩니다. 반면 여섯 번째 문장의 of help는 그가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다. 즉 주어가 본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형용사구가 되는 것입니다. 이 문장에서 of help를 helpful로 바꿔도 똑같은 의미가 됩니다. 보통 전치사 of 플러스 추상명사가 형용사구 역할을 한다고 많이들 얘기하는데 사실 전치사 of 이외에도 다양한 전치사들이 형용사구를 만들 수 있습니다. 12강 명사구의 종류와 역할에서 한번 예로 들었던 지문인데 against the rule이 이 문장에서 형용사구로 쓰였습니다. 공을 들고 달리는 행위는 규칙에 어긋나는 행위이기 때문이죠. 보호는 이렇게 주어의 본질적인 상태, 성격, 성질 등을 설명합니다. 네 번째 예문 역시 at is가 형용사구로 쓰였고 형용사인 is로 바꿔도 똑같은 의미가 됩니다. 이 형식 동사들에는 비동사 이외에도 의미와 쓰임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이형식 동사는 누가 뭐래도 비동사입니다. 위에 언급한 이형식 동사를 다 합쳐도 비동사의 사용에 한참 못 미쳐요. 하지만 독해할 때 비동사를 제외한 이형식 동사들 때문에 해석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어떤 동사들은 명사와 형용사를 모두 보호로 취할 수 있는 반면 어떤 동사들은 형용사만을 보호로 취하기도 하기 때문에 사용하기에 대단히 까다롭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들을 한 번에 암기하려고 하면 서로 뒤섞여서 혼동되고 엄청 힘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영문법을 혐오하게 되죠. 일단 문법 강의를 통해서 이러한 유형의 동사들이 있다는 것만 알아두고 이형식 동사들은 문장 내에서 자주 등장하기 때문에 실전을 통해 충분히 확인을 하고 나중에 다시 문법 수업을 통해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끔 문법 사항들을 이렇게 정리해 놓으면 무조건 다 암기해야 하는 줄 아시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 한 번에 암기하려고 하지 마세요. 다음 강의부터 이 네 가지 유형의 이형식 동사들을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